요즘 자주 내줘서 좋은 것 같아요. 샤오유도 진짜 오랫동안 등장한 캐릭터라서 저 진짜 처음 보거든요. 얘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중국 캐릭이라 중국어도 써줬네. 아니구나. 아 일본판이구나 이거. 아 아니 이 친구 조금 이제 어린애가 아니라 좀 성숙해진 것 같은데. 아 저거 원래 있던 거고. 아 뒤로 넘어가네. 좋다.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아니 여러분들, 제가 샤오유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살짝 조금 기분이 그래요. 내가 왜얘 기술을 알고 있지? 그거부터가 조금 어지럽네. 아 봉황 2타 다음에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야, 뭐그 넷플릭스 만화로 보면은 샤오유가 킹한테 졌나? 그랬지 싶은데. 와, 그냥 화려하다. 그래픽이 좋으니까. 오, 화났대요. 뭐, 어컸다, 여고생 같은 말투다. 전력으로 키메루를 한국어로 뭐라 표현해야지? 뜻은 알겠는데 갑자기 한국어로 표현을 못 하겠노. 예, 여전히 아주 어지러운 캐릭터인 것 같고요. 예, 또 나오면 안 되는 캐릭터가 나와버렸다.